여기 이분 원투 착착착 춤사위가 아니라 손반죽 펼치는데요. 춤추시는 것 같아요. 춤추는 건 아니고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나 보네요. 근데 너무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더워도 할 만합니다. 이제 온몸에 힘과 정성을 다해 밀대를 굴려주는데요. 하늘하늘 얇게 펴낸 반죽을 덜덜 말아 또박또박 칼국수를 썰어내면 국수 면발이 일제히 춤을 추며 더욱 차진 맛을 낸답니다. 이제 국물을 우려낼 차례. 기세 등등 바다를 품은 멸치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새우 있죠? 작은 새우. 어, 안에 들었네요. 저 새우 눈이네. 요거는 새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국물도 맑고 시원하고 좋은 재료의 정직한 맛으로 깊고 개운한 맛을 냈는데요. 멸치의 바다 내음과 함께 가진 채소를 키워낸 햇살, 신선한 바람의 향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쫄깃한 칼국수 면발, 큼지막하게 썰어낸 채소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내면 어머니의 손맛, 그 아득한 맛이 가득 담기는데요. 1,000원짜리 3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야.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고 했던가요? 뜨거운 면발 호흡으로 조심스럽게 담아보는데요. 입안은 후끈해지고 어느새 이마엔 땀이 맺혀도 가슴 속까지 개운해지는 맛의 역사. 오,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안 더우세요? 안 더워요. 물만 먹으면은 뭔가 좀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한여름에도 따뜻한 거? 네, 좀 따뜻한 거. 싸게 팔고 맛이 없게 만든 손님이 아닌가? 좀 맛이 있어요? 응. 어떤 맛이세요? 가루수는 소리가 미래라 쓰러봐 쫄깃쫄깃하고 국물이 시원해. 이열치열이라고 대월 쓰러 뜨신 거는 뭐예요? 아, 이열치열이에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끓이는 국수 한 그릇. 살맛나는 맛집이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맛있다. 같이 덕으로 살아야지. 내가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가격 올리면 안 돼요? 네, 안 돼. 요 상태로 계속 늘어나서 되돌리면 남한테 신용 안 짓고 그런 세상을 살고 싶어요. 큰 욕심 안 버리고. 네, 소고기 양지와 한약재 12가지를 넣고 3일 동안 만든 육수. 와, 그 정성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육수가 뭐 보통 육수가 아니잖아요. 각종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뭐 계피, 감초, 수삼 이런 것들이 건강은 물론이고요. 음식 먹을 때 소화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 한 그릇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것도 건강에 또 도움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겠죠. 마음까지 치료해준다는 힐링 캠핑부터 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체험까지 이색 캠핑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며 한반도를 뜨겁게 강타하는 찜통 더위. 지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색다른 피서법이 있다. 한여름 참마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 캠핑에서부터 등골 오싹해지는 도로 캠핑까지 더위를 한 방에 싹 날려줄 이세 캠핑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 어이, 재밌겠는데요? 춘천의 한 캠프장. 굵은 빗방울 아랑곳도 않고 캠핑 하나만을 위해 모인 사람들. 아, 날 뒤집다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여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로 왔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찔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곳의 묘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공포 체험하러 가야 돼요? 무서운데 네? 네. 한번 네. 해보려고 왔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 긴장감 100배. 표정에선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얼굴 표정을 저희가 확인할 건데 나는 절대 놀라지 않는다.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저요. 어, 호환 잠깐. 카메라 때부터 겁이 없습니다. 자, 증여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같이 온 놀러 온 사람들 앞에서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평소에 겁이 없나 봐요. 여자라고 빠질 수 없다. 자신 있게 손을 올리는데요. 어, 여학생이. 아, 안 무서우시겠어요?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푸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도전해 보려고요. 사람들의 열띤 응원 속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안 무서우시다는 분들이 얼레리 꿀레리 손을 꽉 잡고 계시네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무서울 줄.